안녕하세요. 웰컴 투 몽골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관광객 한 분을 만났었는데요. 몽골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서 KFC, 버거킹, 컵라면으로 전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시네요. 몽골 음식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도 고기지만 조리법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보통 한 나라의 음식을 결정하는 거는 소스나 장인데, 몽골에선 당연히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에 소금을 뿌려서 구워 먹느냐, 삶아 먹느냐 정도의 조리법이 있을 뿐이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몽골에 오셔서 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몽골에 오셨으면은 가봐야 될 맛집들을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모든 식당을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식당, 바, 펍, 술집, 클럽들이 워낙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전부터 즐겨 찾는 레스토랑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저한테 맛있더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고려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호텔 레스토랑들은 뺐습니다. 몽골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어느 정도 먹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호텔 레스토랑들은 넣지 않았고요. 뭐 일식이라든지 인도식이라든지 태국 음식, 중국 음식 이런 것들도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레스토랑들은 동영상 설명에 찾기 쉬우시게 구글 맵으로 좌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몽골 음식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보시는 곳은 가장 흔하게 보이는 구경백화점 앞에 있는 항보즈라는 몽골 음식점입니다. 이게 투르궁헐이라고 일종의 몽골 음식의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24시간 운영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맛집이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몽골에 와서 처음 몽골 음식을 먹어본 곳이 이곳입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관광객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보이고 싸기 때문에 한 번씩 드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몽골 음식 처음 드시고 아마 다시는 몽골 음식에 손을 못 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몽골 친구들도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곳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고 저는 사실 괜찮게 먹었거든요. 여기 음식 굉장히 예민한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로 소개해 드릴 곳은 모던 노마즈라는 곳입니다. 체인 레스토랑인데요. 나름 외국인 입맛에 맞게 음식을 잘 조리해서 나옵니다. 뭐 몽골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도 있으니까요. 허럭도 작게 나오고요. 고기 모듬 같은 거, 말고기 같은 거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양 머리고기도 먹어봤는데요. 몽골 사람들도 흔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고 안 먹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좀 비주얼이 조금 그렇긴 한데 맛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신 분들은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세요. 체인점이라 시내 곳곳에 있으니까 구경백화점에서 가까운 곳 하나, 광장에서 가까운 곳 하나 좌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에 없는 종류의 음식입니다. 러시아 레스토랑입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 혹은 카자흐스탄 음식점이긴 한데요. 사실 구소련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서커스 옆에도 있고, 이마트 옆에도 있고, 자이승 쪽에도 있는데, 제가 주로 가는 곳은 코르치마라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러시아스럽고요. 음식을 주문하면 먼저 나오는 게 빵과 저 하얀 거는 돼지 비계입니다. 그리고 겨자가 나오는데요. 같이 발라 먹으면 맛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도 처음에 돼지 비계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젤리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보르쉬라는 사탕으로 만든 고기 스프입니다.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러시아 음식들이 있으니까 한번 특이한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내서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말고도 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레스토랑도 음식 수준이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한국 음식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식당에 가지 않거든요. 집에서 한식을 항상 먹기 때문에 굳이 한국 식당까지 찾아가지 않는 편이라서 몽골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몽골 사람들이 어떤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그다지
입에 맞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식당은 워낙 많아서 이게 소개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따로 한국 레스토랑은 소개를 안 해드릴 건데, 다만 제가 한국 식당을 갈때 먹는 음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염소전골입니다. 저도 몽골에 와서 염소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보통 염소하면 좀 비리지 않아, 냄새 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정말 맛이 괜찮았습니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염소 고기가 보양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행에 지치셨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셔야 된다 하면은 염소 전골이나 염소탕을 드시면 기운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식당도 안 갑니다. 이제 세종식당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라마다 호텔 바로 옆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것 같고 조금 먼 곳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34구역 끝편에 하와이 피트니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세종식당이 하나 있고 대통령궁 지나서 테를지 가는 길에 리버사이드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고 맛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한식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한국식 중국집이죠. 뭐 속된 말로 짱깨집인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시내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동서울 반점이라고 있는데요. 동쪽 사거리에서 분북으로 시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뭐 가격도 나쁘지 않고 한국처럼 짬짜면에 탕수육 세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혹시 짜장면 짬뽕이 그리우신 분들은 네 한 번씩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카메라가 킨 거야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쪽 사거리에 쭝후레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짱태거이멍이라는 중국집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여기도 한국분이 직접 요리를 하시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멀고 교통이 많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양식당입니다. 양식당은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올렸던 로즈우드는 꼭 가보시고요. 로즈우드는 스테이크도 맛있는데 피자도 굉장히 맛이 괜찮습니다. 샐러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레스토랑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스카이 바로 뒤편 베란다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자이성 스퀘어 8층에 있는 테라짜랑 같은 곳입니다. 메뉴도 같고요. 맛도 똑같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스테이크나 스파게티 전체적으로 음식의 질이 훌륭합니다. 만약 이런 음식들이 너무 헤비하고 간단한 음식을 좀 드시고 싶으시면은 베란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밀리스 에스프레소라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쿠바 분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와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팝니다. 뭐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꽤 비싼 편인데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맛은 괜찮은데 조금 비싼 편이라 네. 그래도 어쨌거나 신선하고 맛있으니까 아 그리고 커피가 굉장히 진하니까 진한 커피 못 드시는 분들은 다른 커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곳은 중국 음식 소개 안 해 드린다고 했는데 워낙 몽골 사람들이 좋아해서 흔하게 보이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화궈라고 하나요? 핫팟이죠. 중국식 샤브샤브 식당. 성황리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곳은 더 불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는 서울 거리에도 있고 광장 옆에 블루문 센터에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은 평화의 다리 남쪽에 나담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2층에도 같은 체인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가시면 소고기, 양고기 다 있습니다만 말고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먹기 힘든 고기잖아요. 막상 소개해드리니까 몇 군데 되지는 않네요. 근데 영상을 모으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혹시 자기만의 맛집 알고 계시면은 댓글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